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암특화 지역거점병원인 화순 전남대의 병원을 방문해 지역 비상진료 현장 점검 간담회를 열어 국립의대 설립과 취약지역 의료 확충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서만 의료 현장 개선을 지원했었지만 의료 개혁을 통해 20조 원이 넘는 국가 재정을 대폭 지원하겠다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지사께서 결정해 오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섬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 공중보건의사 우선 배치, 취약 지역 응급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기금 별도 지원,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공중보건 간호사 제도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또섬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병원선 유류비가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김영록 지사와 한덕수 총리는 비상진료 유지에 힘쓰고 있는 화순 전남대병원 의료진을 격려하고 입원 환자를 위로하며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내건 약속이니만큼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지난 4일 양주역 앞 뜨거운 한낮의 열기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주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이 주관하고 경기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경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전국 장애인 이동권 연대 경기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결의 대회와 거리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진에는 포천 의정부 등 인근 지역 장애인도 함께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를 외치며 양주역을 출발해 양주시청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행진합니다. 양주시청에 도착한 투쟁단은 시청 관련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양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의 합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양주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의 삶이 체감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의정부역 4층에 위치한 의정부 문화역 이음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의정부 문화재단 주관 제2회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를 진행했습니다.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는 시민이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시민 주도 정책 제안과 축제의 만남입니다. 올해는 도시의 오아시스 제3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35개의 정책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책 마켓 판매자인 시민들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각양의 방법으로 홍보합니다. 저는 사회통합이 저희 학교 교실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 장애 아동, 어떤 구분 없이 우리는 서로 친구고 우리가 함께 이 학교 생활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정책을 제안을 했고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도움이 필요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활동 구조인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조례라든지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의무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강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괜히 신청하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조례 방침이 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입구에서 동전 5개를 지급받아 마켓 구경에 나섭니다. 셀러들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에 드는 정책이 있으면 동전 1개를 마켓에 투자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이
정책으로 모아지는 시간입니다. 문화역 이음 밖으로 나가면 의존 마켓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체험도 하고 물건도 구매하며 오아시스 같은 공간에 앉아 잠시 휴식도 갖습니다. 어려운 정책,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정책이라는 틀을 깨는 의정부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가 해를 거듭할수록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만들어내며 시민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오천 그린광장 인근에 문화체육융복합시설인 어울림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 강영구 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단체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개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이 선보인 물이 되는 꿈 공연은 이수지 작가가 물속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장애 어린이를 보고 만든 그림책을 배경으로 해 체육센터와 도서관의 결합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표현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순천 어울림센터를 문화와 체육,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어울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고 운동할 수 있는 어울림 체육센터와 애니메이션, 정원, 우주항공을 주제로 한 열람과 전시, 공연 공간을 갖춘 어울림 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울림센터가 이름뿐인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에 울림을 줘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지속될 수 있게 시에서 꾸준한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전남도 대표 복지시책인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이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민간협력 복지안전망 사업입니다. 추석을 맞이해 진도 군내면 연산마을 복지기동대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장애인 어르신 가구를 찾아가 낡은 물건이 가득 쌓인 방을 치우고 오래된 벽지와 장판을 교체했습니다. 아울러 집 주변의 우거진 풀과 나무도 정리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선을 교체, 누전 차단기를 점검하는 등 생활 안전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가 동행해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 기본 건강검진, 이미용, 칼갈이, 현장 민원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에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복지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고 민간협력 체감복지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아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사업에 선정돼 지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총 61억 5천만 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 모두가 쾌적하고 행복한 전남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라남도는 하반기 시책으로 내건 인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2024 인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후원금 기탁자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선발자 및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는 홍보공간 관람, 인재증서 수여식, 축하 공연, 세레모니, 인재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되었고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5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신규로 선발된 으뜸인재, 과학예능영재, 연구인재,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 등 6개 분야 546명의 인재를 축하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된 전남도 대표 인재육성 사업이며 도민 9,177명의 참여 속에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해외 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전남도 해외 유학생 사업도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9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도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인재육성 교육국을 신설해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 종합 지원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인재 육성 투자의 기반을 탄탄히 해 곧게 뻗은 인재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순간에 빠져드는 일입니다. 2차원 평면 속에 담긴 피사체의 생명력은 고요한 호숫가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작가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과 관람자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찍을 때의 의도와 다른 결과물이 나올 때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이나 컬러 사진보다 피사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모출 등 작가의 의도가 더 직접적으로 담기는 흑백 필름 사진은 명암과 색을 만들어내는 빛을 통해 눈으로 보던 세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흑백 사진은 내가 찍고 내가 집에서 암실에서 현상하고 프린트해서 바로 볼 수 있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바로 수정할 수 있어서 흑백사진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양식 작가는 광활한 숲속에서도 나무를 나무에서도 옹이와 같이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그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바람소리, 떨어지는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꽃잎 속 수술에서 꽃가루 흩날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생각했던 그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들뜬 기분으로 사진 찍으러 갑니다. 갈 때 내 자동차에는 또 비발디 사계 이런 것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저를 응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촬영하는 동안 계속 트렁크 뒷문 열고 비발디 사계가 흘러나와서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소리는 작가에게 오랜 시간 영감이 됐습니다. 음악은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 표현에 대한 어색함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음악을 함께 듣고 탐험하고 창조합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전임 지휘자의 말처럼 작가는 음악으로 벽을 넘어 길을 탐험하고 순간을 창조해 왔습니다. 하나의 세상이 저물어갈 때 흔적으로 남은 사진은 어떻게 보존되고 어떻게 보여져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보존이 되지 않으면 관람객의 시선이 전달되는 순간도 파동으로 일렁이는 피사체의 생명력도 마치 원래 없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김양식 작가의 흔적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처럼 꺼내놓고 만남과 소통을 반복하며 더욱 짙어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